예로부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서 보는 여러 물체들을 이루는 물질, 그리고 그 물질들이 이루고 있는 것, 기본 성분에 대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원소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이 원소라는 개념이 확립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원소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지금부터 그분들을 만나봅시다. 물 없이 생명이 살 수 있나? 물이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의 근원이야. 아니 선배님, 모든 물질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배님 진짜 물이에요? 모든 물질의 근원은 원자로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다 이 말입니다. 하, 참. 선배님도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저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을 걸고 말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기본은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네 가지는 각각 따뜻함, 습함, 건조함, 차가움 이 네 가지 성질로 서로 모든 만물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물질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사원소설의 이름의 이론을 내세웠으니 그분의 주장대로라면 난 무엇이든 만들 수 있을 거야. 뭐 값싼 금속인 납에 순, 소금, 황 뭐 이런 것들을 섞으면 난 금을 만들 수 있겠지. 간다! 위덕토! 하지만 그들은 끝내 꿈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많은 실험 도구들은 후에 과학자들의 손에 많은 이론을 탄생시켰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이론을 끝내러 왔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찾던 것을 설명해야겠군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를 원소라고 분류하고 빛, 열을 포함해 33가지의 물질을 원소로 분류하였습니다. 제가 실험해본 결과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물은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후에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원소들과 그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